제가 그 무슨 말씀을 전할지를 놓고 제가 세 번을 기도를 했는데 계속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좀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월요 집회였나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또 동일한 본문을 계속해서 또 말씀을 주셔서 꼭 이거여야 됩니까? 계속 기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무래도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좀 누리실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것들이 하나도 빼앗겨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함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이제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날이 많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일주일을 보내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려면요, 선생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됩니다. 예, 특별히 선생님이 그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렇게 총 정리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유심히 쫑긋 귀를 치켜 세우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쫙 흡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 모의고사 문제의 정답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알려면 그 고대 근동 사회의 정치 질서를 알아야 됩니다. 고대 근동 정치 질서는 제국 질서입니다. 한 황제 밑에 다양한 언어군과 민족이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 지배받는 지역에 총독을 보내서 군사적인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세금을 걷고 하기도 하지만 그 민족들 안에서의 뭐 재판이라든가 치리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별도의 왕이 필요했습니다. 로마도 그렇고 그 이전의 황제들도 그랬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 중에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을 이제 고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수도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왕위를 주고 그 다음에 충성서약을 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잘 해달라고 당부를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서 왕이 됩니다. 이제 그런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헤롯이라는 이름의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다 이런 분봉왕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당시의 정치 정세를 염두에 두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곧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이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그 상징이 나오는데 이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는 그 화폐 단위죠. 그런데 종말적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 문화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왔어요. 자, 예수님의 모어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로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무게를 달아본다, 재본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한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에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굉장히 교만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들을 내다가 거기에 술 따르고 잔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는데요.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죠. 뭐라고 쓰던가요? 예. 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이 메네 메네 무슨 뜻이냐면 달아보고 달아봤다. 그런데 대결 우바르신, 기준 미달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자,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썼던 표현이 메네메네. 이것이 문화입니다. 모음을 어떻게 음사하느냐에 따라서 좀 표현이 달라지고요. 특별히 이런 고대 근동 셈족 언어들은 이 자음이 중요해요. 모음은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붙이기도 하고 동사나 이렇게 그 명사 이런 품사가 바뀔 때 조금씩 이렇게 모음은 바뀌어요. 근데 그 자음으로 봤을 때 같은 단어예요. 자, 종말의 의미가 문화에 들어 있어요. 예, 마지막 때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달란트와 문화는 좀 다른 겁니다. 예, 달란트는 굉장히 비싼 화폐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금으로 따져서 한 34kg 정도니까 한국 돈 적게 잡아도 한 17억 원? 뭐 이런 큰 돈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국고를 탕진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한 문화는 그 노동자의 3개월 정도 품삯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달란트와 문화가 비유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 달란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각각 다른 걸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똑같이 열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걸 봅니다. 그러면 이게 비유하는 대상이 다른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각각 다른 걸 나눠주는데요. 자, 한국에 보니까 그 뭐 작년부터인가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문을 제가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표현 안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금수저 출신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 있어요. 자, 근데요, 금수저지만 흙수저 인생을 살아야 될 수 있어요. 예, 이 땅에서는. 예. 자, 근데 그 이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다르게 받고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인으로 태어났어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어졌어요. 자, 그런가 하면요,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이 있는데 이 네 아이가 성격이 다 달라요. 네, 같은 성격이 없어요. 식성도 다 달라요. 자,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장점이 다르고 또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달라요. 자, 달란트는 그 다른 것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화에서는요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줘요. 자,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씩 받고 태어나는 것,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 그죠? 생명, 한 엄마, 한 아빠, 한 하나님, 그리고 한 은혜, 그쵸? 하나의 구원의 은혜, 하나씩 받고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문화에 대한 묵상을 좀 할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문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담과 책임이 문화인데, 자, 여러분들 뭐 짧게 사신 분들도 있고 길게 사신 분도 있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을까? 어떻게 안 풀려도 이렇게까지 안 풀릴 수 있을까?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막 사방이 완전히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시간대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자, 그런 시간은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비하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인도하심은 그래도 힘들어도 벗어날 길들은 좀 있고 그래요. 근데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시는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이제 울부짖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남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업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또 그 이게 미혼인 여성들의 경우에 결혼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그게 학교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 왜 안 풀어주세요 하고 울부짖는 그 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왜 그것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자, 하나님이 다른 거 갖고 힘들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우는 이유는요, 그래도 먹고 살 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속 안 썩여요. 그죠? 예. 보면 저희들도요 꼭 아이들이 속삭일 때 한 놈씩 속삭이지 동시다발적으로 속삭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예. 자, 우리 집 아이 중에 한 놈이 힘들게 하면 한 놈은 그래도 위로가 돼요. 그죠? 그리고 한 놈이 힘들면 그래도 남편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자, 동시다발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딱 하나 그 문제가 힘든데 여러분 이것도요 의도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의 문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게도 문화가 있었어요. 네, 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대학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압불싸했어요. 야, 이렇게 어려운 나라인지 몰랐다. 야, 뭐 가자마자 대학교 신규 대학 허가를 몇 년간 하지 않겠다고 이제 모라토리움이란 게 이제 선언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요, 돈을 가지고서 사업하기도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거기 들어가서 굉장히 고전해요. 성공 사례가 손꼽을 정도고 많은 경우는 철수했어요. 외국인이 뭔가를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대기업은 돈이라도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주신 건 다 거기 두고 오라고 그러셔서 빈손으로 들어갔는데, 야,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닭이 있어야 달걀이 있고, 달걀이 있어야 닭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없는 상황 가운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시간들을 주셨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황적으로 안 풀리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아, 내가 불가능한 일 속에 부름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외롭다, 버겁다,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야 됐어요. 자, 그런데요, 급기야는 이제 비자 문제가 생겼어요. 비자가 연장이 안 되게 됐어요. 그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강화된 조건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아빠, 그럼 우리 이제 공부 못하는 거예요? 학교 못 다녀요? 우리 기말고사도 못 보면 어떡하죠? 그러고 막 애들이 울어요. 예. 그 우는 놈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좀 제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언제 다시 들어갈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마음이 상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걸 건드리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지를 가끔 이렇게 아시고 체크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이제 모범생으로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밟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신분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굉장히 못 참아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건드려졌어요. 자, 제가 그러던 가운데 한 번은 어느 개척교회 섬기러 주일날 인천을 갔어요. 재개발 지구였는데 굉장히 허름한 시장통에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건물의 2층이었어요. 1층에는 어물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선가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복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생선 썩은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문득 옛날 살던 몽골집이 생각났어요. 저희 집이 2층이었는데 1층에서 이제 양고기집을 했는데, 복도를 올라갈 때마다 그 냄새가 확 올라오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당시에 인천공항에 내리면 냄새 맡는 개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줬어요.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 생각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건드리셨어요. 근데 그 시기에요, 제가 좀 인상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불안하신지 자꾸 뭘 물어보세요. 제가, 아유,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남들한테 내려놨다고 그러고 다니는데 난 네가 뭘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예, 이게 평생 족쇄요. 제가 그런 말 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유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 내려놨다고 책을 쓴 게 아니라 같이 내려놓자고 쓴 거거든요. 예,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요. 못 내려놓으신 분 더 크게 웃으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요.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나를 던지셨어요. 한 말씀을. 야, 너 초심을 잃지 않았니? 예. 네,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제가 몽골 때를 돌아보면 그때는요 그냥 하나님만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을 생각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남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서 좋은 사역적인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필요 이상의 짐을 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저도 좀 할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보고요 제 손에 그 인도네시아의 많은 젊은 영혼들의 미래와 교육을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애들 교육 문제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게 던지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 네가 너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학생이 걱정할 문제가 있고요. 교사가 걱정할 문제가 있고요. 교장이 걱정할 문제가 있고요. 이사장이 걱정할 문제가 있어요. 학생이 이사장이 걱정할 거를 대신 걱정하는 거가 굉장히 오버하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렇죠. 아이들의 미래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다. 그건 나의 문제지 너의 문제가 아니다. 자, 제가 하나님께 그 걱정을 맡겨드렸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그제서야 제 빈 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방향전환이에요. 새로운 사역을 주시기 전에 점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의 자녀 문제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많은 그 목회자, 현지 목회자들의 자녀 문제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지역이 인도네시아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곳에 중동 자본이 들어가서 수많은 이슬람 학교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도 봤고요. 그러면서 한때 95%였던 파푸아 지역이 기독교 인구가 95%였는데 지금 45%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50% 미만으로 기독교 인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일이 이슬람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는 기독교 학교는 너무나 적고 더디게 가고 있는 걸 보면서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 학교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학교를 처음에 대안학교로 초중고를 세우게 됐습니다. 처음에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가 세워지고 나서 보니까 그 전해에 기독교 학교를 법적으로 허가하는 법이 생겼어요. 저희가 첫 번째 수혜 그룹으로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정식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졸업장을 주는 초중고등학교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슬람 땅에서 그것도 선교사가 세우는 학교가 정식 허가가 날 때까지 그것도 저희가 영어로 가르치고 미국 커리큘럼을 갖고 오거든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런 커리큘럼에 허가를 해준 예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길을 여시기 전에 저에게 질문하고 물으셨던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는요, 좀 작년 초에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긴장된 시간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그 대학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허가받는 것도 너무 어렵고 또 건축비 문제도 저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외부에 나갔을 때 저희 학교 사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외부적으로 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외부적으로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20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모아주셨어요. 교회가 모아주신 것도 아니고 그 아름아름 저는 모르는 그 누군가가 헌금을 해주셔서 그 인도네시아의 교육을 위한 어떤 기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는 건물을 지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제가 시공업체를 찾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총액이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암만 못 들어도 한 50억 원 정도가 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좀 구체적이어야 적용이 쉬울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억 원 정도가 이제 모자란 거예요. 제가 작년 초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넋두리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올해가 오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올해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기대보다는 부담만 가득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을 하나 주셨어요. 예, 너 그 부담을 즐겨보지 않겠니? 자, 그 부담을 즐겨보지 않겠니?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요. 성경 본문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성경에요. 자, 제가 문화까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여러 등장인물이 나와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10명의 종들에게 10개의 문화를 나눠줬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등장인물이 셋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열 문화를 남긴 사람. 두 번째,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 세 번째,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묻어둔 사람. 자,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기 주인공이 누굴까요? 한 문화를 묻어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설교의 대상이 바로 이 한 문화를 묻어둔 분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문화를 묻어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본문에 힌트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인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주지도 않으면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내게 상황을 허락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일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내게 뭔가를 계속 요구만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오해인 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 주인이 열 문화 남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네가 잘하였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자, 열 문화가 주인의 눈에는 작은 거였어요. 주인의 관심이 종들이 문화를 얼마나 많이 남겨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인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열 골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긴 이유가, 너 나와 함께 마지막 때의 통치자가 되어줄 수 있겠니라고 하는 제안인 거예요.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그 땅을 통치해야 되는데 함께 통치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통치 훈련은요 때로는 혹독해요. 록펠러가 자기 가문에서 상원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한 적이 있었어요. 재벌의 자녀들이 뭐 그 가문의 그 어떤 기업을 이으려고 할 때 경영 수업이란 걸 받아요. 그런데 그 경영 수업이 만만하지 않아요. 굉장히 혹독한 연단의 시간들을 거쳐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함께 통치할 자를 세우실 때 통치 훈련을 안 시키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문화를 받은 이유,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제가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 이 시간을 즐겨보지 않겠니? 기쁨으로 이 시간을 누려보지 않겠니? 제안하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통치 훈련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1년을 살아봤어요. 자,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제가 너무너무 고생한 얼굴인가요? 제가 30억 원 빚진 얼굴인가요? 네. 제가 여러분 이상으로 좀 피부가 밝은 것 같죠? 네. 자, 저는 정말 작년 한 해를 즐겁게 살아봤어요. 네. 집에 가면 아이들하고 열심히 놀아주고요. 아직도 어린애들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큰애하고 잠시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아내하고 두 주에 한 번씩 데이트 신청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돌아가면서 식사하고 웃고 떠들고 까불고 그러면서 1년을 살아봤어요. 예, 네, 그렇게 살아치더라고요. 여러분, 부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제가 그 한 4월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코스타를 섬기러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 한 주에 3천만 원씩 필요한 정도거든요. 저 돈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거기는 돈 구할 때가 아닌데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은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찾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딧카드로 비행기표를 결제를 했는데 그때가 제 재정이 좀 바짝바짝 마를 때였어요. 그래서 돈을 겨우겨우 이제 그 크레딧카드 잔금 이제 그 결제하는데 필요한 정도 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은행에 잔고로 뒀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자동 결제되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역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자, 이제 마이너스가 될, 통장이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었죠. 자, 근데요, 그게 왜 마이너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 신뢰가 다, 신뢰의 영역들은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월급이란 것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은행 잔고가 한 번도 마이너스로 내려가 본 적은 없었어요. 예. 유학 시절도 그랬고 몽골에서의 생활도 그랬고 정규적인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게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과 저와의 마지막 약속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뭐 큰 돈을 주시는 그런 은사는 없지만 은혜는 없었지만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신뢰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제가 이제 은행 계좌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휴, 크레딧카드에서 결제된 액수가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네? 딱 봤어요. 그런데 거기 2-3만 원 잔고가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남은 거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거기에 입금된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하다. 이 돈이 이 통장으로는 입금될 일이 없는데. 그리고 보니까 아하, 생각난 게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어느 잡지사에서 글을 써달라고 청탁을 했는데 제가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못 씁니다 라는 편지, 답장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임박해서 마감날이 됐으니까 원고 어떻게 됐나요? 다시 물어봤는데 그분이 물어볼 땐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제가 못 쓰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낭패겠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작업해가지고 글 써서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원고료가 그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결제되고 잔고가 남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요 막 웃음이 나와가지고 혼자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 잔고 관리, 제 계좌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네요. 제 건축 계좌도 관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웃고 지나갔는데, 제가 그 아프리카에 가 있는 동안에 메일이 하나 날라왔어요.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한 분이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의 부담을 주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재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헌금을 해야지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이제 부인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동일한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계속해서 오는 숫자가 113이더래요. 제가 이 숫자가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선교사님 혹시 113만 불 필요하세요? 제가 그 돈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남은 액수가 한 10억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요, 그 10억 원을 보면서, 애기, 이제 이거 남은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간땡이가 부었죠? 아니, 예전에는요, 천만 원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몽골 처음 갔을 땐 처음에 100불이 모자랐어요. 하나님께서 사역적인 부담을 주시고 나서는 1000불이 모자랐어요. 학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맡고 나서는 만불 단위로 모자랐어요. 그 다음에 지금 100만불 단위로 모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게 뭐예요? 가랭이 찢기예요. 스트레칭. 하나님이 이 쫌생이 같은 서생 출신의 제 마음을 착착착 찢으시는 거예요. 자, 저는요, 참 선교지에 가서 제가 아닌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샤이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우울질이었거든요. 근데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체질을 바꾸시더라고요. 저는요, 원고 없으면 불안해서 어디 가서 말을 퍼블릭 스피치 못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 원고 없이 설교하잖아요. 제가요, 백일장 같은 거 무지 싫어했고요, 독후감, 일기 쓰기 이런 거 엄청 싫어했어요. 그런데 글 쓰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게 통치 훈련이에요. 찢으시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결제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결제 못한 순간이 없었어요. 항상 다음 달 쓸 건 주시더라고요. 근데 많이는 안 주세요. 꼭 다음 달 쓸 거. 만나 같아요, 만나.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난달에 제가, 건물 인수 인계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면 3월 7일 날 그 건물 완공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 네. 아름다운 건물이 잘 지어졌어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들러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옆에서 보는 거였어요. 어느, 거기서 한 40몇 년 사셨던 장로님, 그, 상황을 잘, 그 인도네시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저는요, 솔직히 안 믿었어요.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거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거의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이 지어지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군요. 그러면서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헌금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될 사약이라고 믿는다는 얘기시죠. 네. 자,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월급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저와 함께 동역을 하고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어디에 가서도 일을 잘할 분들이에요. 좋은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고생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이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보상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두 가지 보상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더 많은 책임이 계속해서 부여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책임이, 그것이
그것이 보상이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다리 찢기. 하나님께서요, 제가 사역하는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점검하길 원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한 번은 제가 그 용서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용서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그것이 제 문화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비근한 예로 누가 떠올랐었냐면 그 인터넷에 이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글을 써서 그게 그냥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나오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뭐 그 굉장히 좀 악의적인 글을 쓰고 좀 굉장히 예의 없이 글을 쓰셨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저에 대한 공격보다는 그게 어떤 부분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불편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이제 딱 내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 나한테 기도할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니? 너 뭐 추악한 죄를 갖고 있다고 나한테 고백하지 않니? 그런데 너 남들이 그 사실을 알면 어떡할래? 너의 그 추악한 죄를 다 알면 어떡할래? 그런데 너에 대해서 진실을 쓰지 않고 진실이 아닌 이야기가 쓰여진 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지 않니? 그렇더라고요. 아, 하나님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 너 책을 쓰고 나서 너 거품 현상이 있다고 너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니?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막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고, 막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상을 몰라서 그래요. 예, 같이 살아본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자, 야, 너는 그런데 거품 현상이 있다고 그러지 않냐? 근데 남들이 너에 대해서 오해해서 과대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통곡하면서 힘들어해봤니? 그거 거짓이라고 막 분해해봤니? 아니요. 관점을 바꿔라. 예, 네, 그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3-4분만 더 할게요. 저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걸 많이 느껴요. 한 번은 제가 굉장히 뭐랄까 안정되지 않고 그 사역이 불안하다라고 느껴지는 시기에 있었는데 그 외국의 큰 사역 단체에서 큰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보고 그 에듀케이션 쪽에 퍼실리테이터가 되달라고 했어요. 전 그게 뭔지 모르고 하겠다고 했는데 영어로 회의를 진행해야 돼요. 국제 회의를. 거기다가 영어로 한 20분 이 국제적인 교육 현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확 불안하더라고요. 준비는 하기 싫어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언제까지 불안할 것인가. 막 두려운 순간이 이제 계속 되는데요. 나중에는요, 준비도 하기 싫고, 그곳에 가기도 싫더라고요. 아, 나 그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고, 그냥 안 가버릴까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문득,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제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퍼포먼스를 잘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요, 이 한국 컨텍스트로 오면요,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당신 왜 왔어?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환경으로 가니까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나약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뭐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 그런 거 도움 안 돼요. 책을 써서 유명해졌어? 그런 거 도움 안 돼요. 남들이 알아줘? 도움 안 돼요. 여전히 불안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안정감의 기초가 어디에 있니? 그것이 나와의 관계에 있지 않는 한, 그것이 너의 퍼포먼스에 있는 한, 너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단다. 제가 그거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통치훈련 받는 거예요.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잘 지어놓은 건물 들고 갈까요? 건물 앞으로 또 짓겠죠? 더 고생하겠죠? 그럼 건물 몇 채 들고 가나요? 제가 쓴 책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몇 권 들고 갈까요? 제가 했던 막 수많은 사역, 그 리스트 들고 갈까요? 뭐 들고 갈까요? 들고 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그 부담 가운데, 책임 가운데 씨름하면서 만났던 하나님, 그분과의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화된 성품,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문화가 있고요, 사랑의 교회에만 허락하셨던 문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담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부담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잘못했다고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닐 겁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통치훈련입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버겁게 하세요? 도대체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왜 가도 가도 끝없는 부담과 짐과 아픔이 제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울부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내게는 관심 두지 않으시는 것일까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문화였군요. 주님께서 내가 편안한 삶 가운데 안주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문화와 기회를 가지고 뭔가를 남기라고 하시는군요. 저는 작년에 그렇게 해서 몇 문화를 남겨봤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야기, 올해 여러분들도
그 문화를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담이 있더라도 불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많이 힘들지? 내가 알아. 그런데 어쩔 수 없단다. 그게 네 길이야. 그게 너의 길이야. 그 과정을 통해서 네가 더 나를 닮은 통치자가 되도록 훈련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한 곳에서 만날 때 그곳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제게 그 이야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